상품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. 삼시세끼 김여정? 같이 뭐 프로그램 만들 때 서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윤영 선생님은 뭐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열려 있는 분이라 얘기하면 재밌어요. 같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재밌고 유미 씨도 되게 좋은 분이긴 한데 윤영 선생님이 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많아요. 웃긴 모습들도 되게 많고 새로운 모습들도 많고. 네. 군대 TV에? 안 해. 형들과 함께하는 1박 2일. 신혼일기는 신혼일기 봤어요? 네. 싸워요. 부부끼리. 신혼일기보다 형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. 작가. 저는 우선 방송 일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제일 큰 준비나 공부는 TV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제 좋아하는 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다 봤으면 좋겠어요. 예능도 보고 교양도 보고 재밌는 드라마도 보고 다 보는 게 제일 큰 공부고 일을 시작해도 계속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생각 없는 얘기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생각하면 부모님이 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적어도 방송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방송을 봐야 방송 일을 또 할 수 있죠. 그래서 TV를 편식 없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